오늘도 댓글을 모르고 컴퓨터를 열었다. 수많은 응원 댓글들을 보다가 한 댓글에 꽂혔다. 이게 뭐야? 유해조수로 등록된 가마우지를 먹어주세요? 에이, 날라다니는 걸 어떻게 잡어? 라고 했지만 나는 느꼈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어, 이거 뭐지? 완전 첫사랑 때 느낌인데? 어? 웬일이시지? 아, 예, 노인어부님 안녕하세요. 아유, 팡님,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예, 예, 뭔데요? 제가 민물어부잖아요. 근데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왜요? 민물 가마우지가 고기를 싹 다 잡아먹어서 이 민물어부들 다 죽게 생겼어요. 아유,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 팡님이 좀 잡아먹어줄 수 없나요? 예, 아니, 근데 그 날라다녀가지고 제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아유, 그렇죠. 근데 제가 괜한 소리를 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팡님. 아, 예, 어부님도 새해 복 많이 받...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이 리발레. 하지만 나는 분명 느꼈다. 심장이 다시 뛰고 있... 아, 여긴 로추구나. 분명 심장은 뛰고 있었다. 심장이 뛰면 해야 한다. 찾아라도 보기로 했다. 우선 포수가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총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포수를 수소문했다. 총잡이, 총잡이, 총잡이. 찾았다. 네, 안녕하세요 포수님. 저 유튜브하는 헌터팡이라고 합니다. 혹시 가마우지 사냥도 하시나요? 네래, 우리는 까치나 이런 거 잡지 가마우지는 안 잡아요. 알겠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혹시 가마우지도 잡으시나요? 에이, 안 잡아요. 아, 안녕하세요 포수님. 혹시 가마우지도 잡으시나요? 걔네 빨라서 못 잡아요. 아, 그렇게 뛰는 심장은 느려지기 시작했고 나는 포기하려 했다. 어부님? 네, 어부님. 가마우지 나왔어요. 에? 지금 바로 달려갈게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도착.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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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가마우지 왜요? 제가 아침에 그물 교정을 시키는 통보를 봤는데 가마우지가 한 마리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짜요? 빨리 가시죠. 제가 잡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죠, 그죠, 그죠. 이거는 잡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통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또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죽어있어요. 제가 죽인 건 아닙니다. 빨리 가시죠. 네, 자연 냉장고 있어요. 제가 가마우지 얼마 찾아다녔는데 드디어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데 일단 한번 가보고 어머니 다른 통발 같은 것도 고기 좀 걷어야 되죠. 그렇죠. 오늘 그거 하려고 그물도 정리하고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본 게 바로 가마우지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다른 통발 좀 걷으면서 다른 어떤 물고기도 들어왔나 좀 보고 가마우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마우지를 혹시 먹은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유튜브 최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가마우지 먹방이라고 유튜브에 쳐봤어요. 뭐가 나오냐면은 가마우지가 생선 처먹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얘들이 진짜 조그만한 아가리로 갑자기 아가리가 커지더니 잉어 막 50cm짜리 그냥 이렇게 구겨 넣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가마우지 목에 지느러미가 롯나 큰 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진짜. 이따가 목 한번 보면서 해체 한번 해보시죠. 네네, 좋습니다. 재밌겠다. 내가 이런 걸 좋아하네. 가마우지가 그렇게 많아요? 요즘에 좀 이상하게 많이 올라와요. 통발에 한 100마리 정도 있어요. 통발 안 해? 거기 주위에 진을 치고 있구나. 철새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 가마우지였어요. 와, 얘들이 원래는 겨울 철새예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한 3개월 했거든요. 제가 봤는데 얼음 위에 가마우지 똥이 있는데 똥구멍도 큰가 봐요. 똥이 진짜 손가락 이만해요.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 먹을 준비가 다 되셨군요. 오빠 달려! 오토바이 몰듯이 오시네요. 바로 첫 번째 그물 있는 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마우지 개새끼야! 여러분, 제가 날고 있는 게 가마우지입니다. 저기. 어디요? 우와, 미친놈들. 와, 저거 다 가마우지입니다, 여러분. 개체수가 말도 안 돼요. 너 혼자 어디 가? 그물로 들어가! 야, 가마우지야! 아, 두루미구나. 어우, 멋있다, 너무. 너네 그물에 들어오지 마. 너네 먹으면 욕먹어. 독수리도 있어요, 독수리. 와, 진짜 찐이네. 너 그물에 들어오지 마! 나 감옥 가! 방이 이거, 똥, 똥. 이게 똥이에요? 네, 똥. 와, 진짜 미친놈들이구나. 커피 만들어 볼까요? 진짜 크죠? 우와, 디스거스팅. 고양이 똥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이 똥 때문에도 피해 살아가 있는데 뭐냐면 얘네들이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배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수질오염은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먹어서 없고 실제로 토양오염 피해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먹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삼각만 포인트로 왔거든요. 요즘에는 뭐 들어가 있어요? 요즘엔 무조건 누치요. 아, 또 어머님이 어죽집 차렸잖아요, 여러분. 누치로 어죽하는 게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누치 잡으면 아예 씻었거든요. 이제 어머님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오늘 있을지 모르겠네, 고기가. 아주 좋은 멘트예요. 진짜 진심이어서 그래요. 롯됐다. 원래 어머님이 없다고 해야 많이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오늘은 진심이라니까 이거 진짜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올라옵니다. 어, 있다, 있다. 어, 아, 있네요. 오, 누치 크다. 오. 많이는 없어요.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뭐. 나옵니다. 부어주세요. 오, 야, 오, 누치 큰데요? 네 마리밖에 안 되네요. 더 많은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하는데요? 네, 최악이에요. 자, 이게 루찌라고 합니다. 겨울에 여기 임진강에서 진짜 많이 잡히거든요. 자, 이 참깨는 금지체장이기 때문에 자, 조그만 거는 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넌 안 돼. 넌 참맞아요. 정원이 꺼져. 폴라야, 그래. 물수제비. 두 번 튀겼다. 자, 참깨는, 아, 안 돼. 안 돼. 이거 내 거야. 꺼져. 서울들이 많아요. 가마우시 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땡큐. 요즘에 치킨 한 마리가 15,000원인가요? 요새 18,000원에서 2만 넘죠. 암 사먹고 이거 먹어야겠다. 어, 가마우시 치킨? 네. 오늘 가마우시로 치킨 한번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브랜드 하나 내시죠. 가마소세한 가마치킨. 어, 좋은데? 저희 프랜차이즈 할 거거든요. 혹시 관심 있는 업주분들 연락주세요. 투자는 없어요. 알아서 다 하셔야 돼요. 가마솥 꽃 사야 돼요. 가마솥 대신 큰 냄비 이런 걸 야매 치시면 안 됩니다. 가마우시 털. 어, 진짜 가마우시 털이네. 설마? 없죠? 네. 아, 얘 먹으러 들어갔다가 못 들어갔나 보네. 겉에서 먹으려고 했던 걸 수도 있어요. 와, 진짜 가마우시 털이 묻어나옵니다, 여러분. 가마치킨 프랜차이즈를 위한 노력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그물도 이런 식으로 털어줘야 얘들이 잘 들어간다 그래요. 저기는 고기 별로 없어서 안 꺼내는 거죠? 네. 뭘 좀 울적하신 느낌인데요? 아, 속상해요. 괜찮아요. 가마치킨 대박나면 되지. 아싸, 18,000원. 치킨 안 시켜 먹어도 되겠다. 이 가마우지들이 여기 안에 왜 걸리냐면은 이렇게들이 잠수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얘들이 고기를 어떻게 먹냐. 갈매기들은 위에 떠있는 애들을 내려가가지고 콕 집어먹는데 가마우지들은 아예 물속으로 처박혀서 잠수를 해버립니다. 물고기를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사냥을 해요. 거의 스킨스쿠버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그물 안에 자기도 모르게 물고기를 쫓아가다가 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해가지고 가마치킨이 탄생하는 거죠. 와, 이게 다 털이구나. 저 위에 다 똥이네. 똥에 열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얼음이 군데군데 파여있는 거 안에 다 똥이 들어가 있습니다. 루치는 거창에다가 보관을 할게요. 들어가라. 가자. 돌겨. 얼음 부숴라. 이야. 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 정도면은 가마치킨에 들어올 준비 되셨습니까? 가마우지. 돌겨. 얼음을 부셔라. 이야. 오, 롯 됐다. 와, 됐다 됐다. 배 올라타는 줄 알았네. 재밌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다 부셨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가마솥 치킨. 돌겨. 와, 배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앞에 쇠로 돼 있어가지고 무적입니다. 어제 너무 자신 있게 들어가시더라. 저는 혼자 벌벌 떨고 있었어요. 돌겨 하면서 재밌는 척 했습니다. 막판 가자. 가마솥 돌겨. 돌겨 가라. 와, 여긴 안 깨진다. 어이, 죄송한데 갑자기 기름 냄새가 엄청 나는데 뭐 어디 기름 새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요거를 깬 이유가 뭐냐면은 저쪽에 그물이 지금 갇혀 있었거든요. 저 그물 줄을 꺼내기 위해서 배로 저희가 다 깨버린 겁니다. 오, 고개, 오, 보이는데요? 많이 보이는데? 봤어. 봤어. 오, 야. 오, 뭐야, 큰 거 하나 있다. 저거 뭐예요? 루치, 루치. 와, 개 커. 미쳤네. 아까는, 아우, 울 뻔했어요. 와, 루치 진짜 커. 루치 저거 70 될 것 같은데요? 싸, 어중용. 우와, 저거 한번 들어주시면 안 돼요, 루치? 우와, 주둥이 필러 처음 맞은 것 같은 게 특징입니다, 루치. 여기 살이 많아요. 가끔 키스하신다면서요, 외로워. 당연하죠. 안 돼! 왜요? 왜요? 찔렸어, 찔렸어. 어디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피나는 거 아니에요? 피나요. 아이고. 우와. 아이고. 진짜 세게 찔렸다. 아이고, 아, 너무 세게 찔렸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주의수 많이 눌려주세요. 아, 가시가 있구나. 아, 근데 진짜 괜찮으세요? 이 정도쯤이야, 뭐. 아, 역시. 해병대니까. 하지만 수영은 못하죠. 수영 죽어요. 집에 가서 약 발라야지. 아, 어떡해.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참깨 빼야 돼요. 맞다, 맞다. 누가 신고하면 안 돼. 참깨가 새끼들이 진짜 많아서 참깨들을 좀 빼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다 살려주는 건데 적금입니다. 지금 마일리지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나왔어요. 진짜 이거 좀 나왔다, 근데. 루치 저게 대박인데. 저거 어머니 펀치 받고 기절한 거 같아. 좀 더 세게 때릴 거야. 더 세게 때릴 거야. 흠이 안 가라앉아요. 이따가 좀 재밌게 죽여야지. 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냥 웃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야! 하객질 개럭야! 이게 다 가마우지입니다, 여러분. 와, 미쳤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고 멋있다고 하는 게 다 가마우지. 어떻습니까? 양도 많죠? 가마치킨 함께 하실 분 모집합니다. 그럼 오늘 가마솥에 해야 되나? 아, 좋죠. 지금 시작이에요, 프랜차이즈? 좀 보여드려야 사람들이 저희한테 당하죠. 사기를 당한다고? 네. 보통 이럴 때 투자자 찾지 않나요? 자. 가운데 통발이 항상 좀 많죠? 많은데 어제 봐가지고. 아, 그럼 이거 하루 만에 들어오는 양이네요. 네. 보통 이제 어부님이 하루 두고는 별로 안 하시고 며칠 두시고 하시거든요. 한 이틀 딱 좋아요, 임진강은. 오, 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데? 오, 처음보다 많네요. 네, 근데 안 끊을게요. 이거를 보고 이제. 네, 다음. 아, 이 손짓 맛이네요. 자, 다 넣어줄게요. 와우. 우와, 여러분, 독수리. 우와, 진짜 여기 앉아있는 거 처음 봐요, 저 독수리가.
우와 뭐야 이거. 저렇게 앉아있다가 날라와요 고기 먹으러. 던져보세요 고기. 고기 던지면 날라온다고요? 독수리가? 갈매기 마냥? 한번 던져볼까? 얼음입니다. 던질게요. 봤죠? 어? 오잖아요. 어? 봤다. 오잖아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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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기. 온다 미쳤다. 갈매기 도망갔어. 왜 왜? 왜 먹으러 와 괜찮아 먹으러 와. 온다 온다 온다. 야. 우와 미쳤어. 아니 아 왜 안 먹어? 간 보는 거예요. 아 진짜요? 어이구 이거 슬라이딩 하네. 그래 제가 눈이 3.0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거를 못 봤을 수가 없거든요. 와 작아 보이죠? 엄청 커요 지금. 10배 줌이에요 이게. 열지 않아. 아 아깝다. 어빈 저 눈치 저희가 이제 주워야죠. 갔다 올게요. 어 독수리 또 와. 우와 미쳤어. 세 마리 세 마리. 우와 뭐야 이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어 여기 여기. 우와 미쳤는데? 여기 위에 또 있어요 여러분. 와 독수리 치킨?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투자자분들 수리수리 치킨 1인분에 85만원 와 진짜 이거 장관이다 여러분. 형님 뭐예요? 어? 그래서 X값이 날라가지고 아 X값래끼 야 꺼져 너는 먹힌다. 와 진짜 빼글빼글 돈다 여기 위에. 계속 간보네 그죠? 저희가 자기들 치킨 해먹을까봐. 새끼들 수리수리 치킨 어떻게 할 줄 알고. 근데 이게 카메라에서도 커 보이나요? 안 커 보여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진짜 한 이만해요 여러분. 엄청 커요 지금. 불쌍하다 근데. 미안해 루치야 미안해. 먹혀야지 뭐. 눈이 막 이러고 들어가겠죠 막. 왜? 눈이 지금 독수리가 3마리가 더 왔어요. 총 5마리 저기 아까 2마리 쉬고 있거든요. 우와 루치가 쏘아올린 작은 수리수리 치킨. 자 여러분 그리고 독수리는 눈치만 보고 있고 저 까마귀가 지금 눈치 잡고 쪼고 있어요. 보이시죠? 까마귀가 새 중에 머리가 진짜 좋대요. 어 저거 봐 눈치 끌고 간다. 야, 니가 아니야 독수리 거야 이마. 여러분 마기마기 치킨 대표님. 어머 저희 벌써 프랜차이즈 세계 치킨집 대표 됐습니다. 아싸. 어 미친 루치 물고 갔어요 독수리들이. 진짜요?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 물고 가는 거 못 찍었네. 자 동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없으면 내려놓고. 어 지금 겉으로는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아 헤이 바로 내려놔요. 인건비가 더 나와요. 오오야야 벌써 튀는데? 오 예스. 과연 오오아 자 여러분 여기서 통발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여기서 마지막 통발. 앞에 일단 물고기 걸려 있습니다. 제발 제발. 아 왜 안 뛰어 작아. 아하 목욕이나 해야지. 나 할복하는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가마오지가 있는 삼각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마오지가 들어갔던 삼각망으로 왔는데 여기서 다른 통발에도 가마오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통발 먼저 두 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옵니다. 오뭐 나쁘진 않은데요? 아 좋지 않... 네 번째 패드기 인건비. 대망의 가운데 통발 올라왔습니다. 제발 가마오지 없어도 돼. 고기 많아라. 어 일단 누치가 있어요. 아 저 뒤쪽에도 가마오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쪽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달라. 자 이제 3개월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가마오지 통발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있다. 아. 우와 있어요. 우와 가마오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이즈가 크지 않은 가마오지네요. 얘네가 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딱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오 붕어. 아이고 가마오지야. 아이고야 이 상한 건 아니죠? 네 여긴 자연 냉장고입니다. 여기가 다 얼었었어요. 자 이 가마오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가마오지는 원래는 사할린이나 이런 데에서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겨울철새인데 이 녀석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텃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 녀석의 문제가 뭐냐, 낚시터나 양식장의 고기들을 엄청나게 먹어치웁니다. 얘들이 하루에 먹는 양이 뭐냐면은 700g에서 800g 정도를 처먹는다고 해요. 근데 얘들이 무리로 지어다니기 때문에 1000마리가 있는 지역은 하루에 700kg, 800kg씩 물고기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낚시터나 양식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부님도 잡아야 될 고기들을 얘네가 처먹는 거죠. 에, 나눠 먹는 거예요. 자, 이 가마오지는 1999년도만 해도 한 270마리쯤 되는데 21년도에 측정된 마리수가 32,500마리가 측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최소 32,500이란 거 4만 마리, 5만 마리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녀석이 배변량이 아까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토양 오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실제 그 피해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녀석이 개체수가 더 많아진 이유는 천적이 없어요. 있는데 독수리나 아니면 올빼미, 너구리, 족제비 이런 애들이 천적인데 우리나라에 그 천적의 개체수가 너무 없어서 이 녀석들이 지금 생태계 균형을 깨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녀석은 생태의 교란종은 아닙니다. 유해 야생 동물이라고 하거든요. 생태의 교란종은 잡았을 때 풀어주면은 안 되지만 이 녀석은 포획을 하려면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얘네가 어빈의 통발에 들어와서 죽은 경우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랑 어빈이랑 그렇게 된대요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통화를 다 해가지고 허가를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독과
대학생 네. 지금 가마우지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처리하시는 거는 선생님이 뭐 묻으시든지 그런 건 상관이 없으세요? 제가 근데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들어온 거예요. 아,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요 녀석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 아가리로 처리를 해야죠. 가마소 가마치킨 오늘 탄생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바로 들고 가서 어부님이랑 한번 치킨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마우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요 녀석을 먹으려면요. 이 털을 벗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벗겨야 돼요? 뜨거운 물을 넣고 빼면 털이 아주 뿅뿅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배를 갈라요. 자, 근데 이 부분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어부님이 털 빼는 거 뒷모습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구온난화나 이런 자연 문제 때문에 텃세가 돼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해서 유해주소가 됐는데 이렇게 꼭 약간 조류나 설치류 이런 거 뉴트리아이저 이런 거 먹을 때 사실 마음은 막 좋지 않더라고요.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미안하다. 하늘에선 더욱더 높이 날고 아예 다시 태어날 때는 독수리로 태어나 사람보다 독수리가 짱인 것 같더라. 에이멘. 자, 이제 여기다가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아야! 자, 이제 요거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팅! 자, 여러분, 이제 요 녀석을 담가볼 건데, 잠깐만요. 담그는 게 좀 잔인하기 때문에, 어부님이 각성을 해주실 겁니다. 어부님, 각성! 자, 여러분 다 손질했는데 이렇게 보면 그냥 생닭이에요. 네. 근데 약간 색깔이 좀 붉네요. 닭이랑 잡았을 때 어떤가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 무겁죠? 무겁다. 너무 신기하네. 이게 털 뽑을 때 느낀 게 뭐냐면은 엄청 촘촘해요. 닭보다 훨씬 촘촘하다고 어부님은 그러셨거든요. 자, 이제 요거를 내장에 갈라야 되는데 내장 갈는 거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더 잔인한 제 얼굴로 대체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내장을 다 뺐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치킨처럼 먹기 좋게 토막을 내야 되거든요. 오늘 각성맨 역시. 어때요? 닭이랑 순지를 비교해보면 좀 달라요. 안에 구조도 다르고 곱이 많아요. 곱창이. 아, 아우 징그러. 참고로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서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냥 보고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목이 맛있죠? 라싸.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부위별로 딱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야. 자, 여러분 이렇게 부위별로 다 손질했거든요. 근데 멀리서 좀 보여드릴게요. 살을 보시면은 약간 붉죠? 꽝! 살이 약간 요런 색깔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리, 뭐 날개, 목 요런 식으로 이제 손질을 했는데 밖에 있는 애였기 때문에 잡내가 날 수 있습니다. 재워야죠. 뭘로 지워야 돼요? 우유랑 뭐 후추, 소금. 자, 그럼 여기다가 우유랑 소금, 후추 요런 거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후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우유를 이렇게 한번 쭉 둘러줄게요. 자, 요러고 한 30분 정도 재워져가지고 잡내를 최대한 날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저희는 30분 동안 튀김 반죽을 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튀김가루는 역시 치킨가루. 근데 저는 솔직히 치킨을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거든요. 아, 이거 근데 치킨 튀김가루 자체가 이걸로 튀기면 거의 치킨이 돼요. 아, 죄송합니다. 웃지마. 들어갔어. 이런 리액션을 처음 봐가지고 응배했어요. 오늘 각성 많이 하시네요. 오늘. 너무 조금 궁금했다. 그런가요? 소심해가지고 진짜. 대본말 보여주세요. 왜? 우리는 가마소 가마치킨의 대표님들이니까. 그렇죠. 역시 대표님 자격 있습니다. 가마소 또 큰 걸로 준비했습니다. 아, 역시. 됐다. 됐다. 매출 대박. 부자 되면 어떡해요? 자, 이제 요거를 체에다가 걸러줄게요. 오, 예스. 이거 그냥 치킨 같은데요, 진짜로? 냄새 나요?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저희가 이게 털 뺀다고 끓는 물에 넣었었는데 그때 생선 비린내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얘네가 어류를 하도 참았다 보니까 진짜 생선 비린내가 나가지고 야 이거 못 먹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지금 냄새 하나도 안 난다니까. 맡아보세요, 진짜. 맡아볼게요. 오요, 하나도 안 나요. 자, 이제 요거를 요 반죽에다가 싹 넣어보겠습니다. 들어가라. 오, 쉣. 자, 이제 치킨 튀김가루를 여기다가 조금 넣어두겠습니다. 자, 요거를 반죽을 버무린 다음에 두 개 논아가지고 넣고 다시 한번 저 튀김가루를 겉에 묻혀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청 대표님이 또 아... 어디서 보셔가지고 이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튜브요. 자, 이제 요거를 나눠서 한 봉지, 두 봉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봉지에 다 나눴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희 목적이 뭐냐면 둘이 서가지고 ᄉ ᄇ처럼 흔들자 했는데 제일 ᄉ ᄇ처럼 안 했어. 자, 갑시다. 병 좋은데요? 좋은데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거 바로 튀기러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희가 또 포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둘이 대표인데 가마솥을 진짜 큰 거 가져왔습니다. 자, 가마솥! 라이터 있으세요? 네. 빠이! 붙었다. 붙었어요? 빠이!
자, 감아서. 자, 바로 자, 이제 이렇게 데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된 거 아니에요, 대표님? 네. 여기엔 튀김가루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안 되겠다. 대표 잘... 자, 기름이 다 달궈졌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딱 넣어주세요. 자, 다리 먼저 들어가라. 이야, 기가 막힌데요? 오야, 어유, 맛은 아직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치킨입니다. 목이다, 목. 뭐가지? 우와, 자, 다 넣었습니다. 오, 이거 맛있겠다. 아, 맛있어 보여요. 황금 올리브유보다 맛있는 가마오지 치킨. 오늘 밤 가마오지 치킨 어떠세요? 가마소 가마치킨. 자, 여러분, 가마치킨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여기 올려주세요. 와우, 닭다리. 와, 미쳤는데? 냄새 너무 좋아요. 냄새 너무 좋고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거. 제발 맛있어라.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가마치킨 한 마리 주세요. 아유, 가마치킨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아유, 맛있게 먹어. 리발렉이더라. 여기 맛집이야. 욕 바로 쏠 거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유튜버 최초인데 이거는. 자, 한번 일단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하나씩 들고 짠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야, 이거 다리입니다, 여러분. 다리 진짜로. 아, 진짜 궁금하네. 짠! 자, 아우, 초바야르. 먹어 먹어. 고무야? 지금 겉에만 먹었는데 겉에는 괜찮아요. 튀김 그 살은 굉장히 괜찮은데 속은 어때요? 찌개야. 찌기다. 힘이 좋은가 봐요. 야, 엄청 찌깁니다. 근육 완전 뭐라 그러지? 근육질이라고 해야 되나? 찌기는 그냥 자자작 부스러지면서 너무 부드럽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찌기예요. 냄새는 나요? 냄새는 안 나요. 냄새 안 나죠? 네. 잡내는 안 나요. 근데 진짜 찌기예요. 육개다 이건. 어땠어요, 다리? 제 생각에는 가마오지들이 물에서 뛰잖아요. 네. 그래서 다리 힘이 좋은 것 같아요. 다리가 엄청나게 근육질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킨보다 맛이 없습니다. 굉장히 찌겨요. 근데 뉴트리아는 큰 거는 딱 이 정도예요. 엄청 찌겨요. 근데 작은 거는 괜찮아요. 이 가마오지는 작은 가마오지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좀 세죠? 더 작은 애를 먹어야겠네요. 이 정도면 둥지를 찾아. 자, 이번에 그럼 날개 가보죠. 날개. 아유, 치킨의 꽃은 날개랑 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겁나 안 뜯어지네요.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날개도 맛있는데? 날개가 훨씬 맛있어요. 이거는 닭 목 같아요, 날개가. 맞아요. 닭 목이 좀 질기잖아요. 날개에서 그런 질긴 맛이 납니다. 저 장가시가 살짝 있어요, 장가시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생선 가시였어요? 기름기가 없네. 엄청 퍼석퍼석하니 기름기가 없는데 나름 괜찮은데요? 가슴살 그런 거 퍽퍽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헬스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헬스하시는 분들이 뉴트리아 같은 거 드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단백질이 엄청나니까. 이빨이 좀 튼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75세 이상 먹기 힘들어요. 날개는 요 정도면 합격입니다. 다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였어요. 차라리 닭다리 먹지. 날개는 요 정도면은 색다른 좀 매력이 있어가지고 먹을만 합니다. 아, 목 한번 먹어봐도 되나요? 그거 목 아니에요. 어, 목 아니에요 이거? 이거 목이에요. 이거 뭐야 씨부러. 목 제가 한번 뜯고 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놔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 가마치킨 먹어보니까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목 먹어볼게요. 껍데기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역시 질겨요. 역시 질긴데 질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최고 최고.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껍데기가 돼지 껍데기 같아요. 진짜요? 네. 이겨야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죠? 네. 기름기도 많고 대신에 질기다는 단점이 있어요. 우와, 오, 방금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셰프요? 저 그거 말했네. 그 생가치기로 해서 뜯어먹는 그런 애니메이션 뜯기는 그런 장면 있죠. 그 고기. 네, 찌익찌익이게. 만화 고기. 네, 옆모습 한번 보시겠어요? 딱 그 네.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찌긴 찌기다. 와, 너무 찌기다 이거. 어? 이거 벗기니까 그냥 닭 목이에요. 그러게요. 저기 겉에 껍데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튼튼해야 돼요. 이건 진짜 너무 좋아요. 껍데기가 별미구나. 제가 순살을 좀 몇 개 넣었거든요. 제 생각에 이거 순살이에요. 드세요. 두 개라서. 이게 순살이에요? 네, 순살. 아, 좋습니다. 맛있어요? 개 맛있는데요? 여보세요? 전 튀김이에요. 와, 이거 무슨 부위예요 이거? 가슴. 가슴이 대박이에요. 이거는 어머니, 저희 가마치킨 다시 살아났습니다. 가마소 가마슴살 치킨. 이렇게 가야 돼. 이거 진짜 너무 이거 진짜 맛있는데? 한번 먹을게요. 드셔보세요. 안 찌개요 그렇게. 오, 장난 아니죠? 오? 진짜 안 찌기죠? 뭐야, 닭다리보다 안 찌개요?
녹아요. 진짜 맛있죠? 네. 여러분 이겁니다. 이 가마우지 즈는 가슴살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왜냐면 날개짓 맞고 닭은 날진 않잖아요. 날개짓 하고 막 걸어다니고 물속 잠수하고 해야 되니까 온몸이 근육인데 가슴만 따뜻한 거예요. 닭 간 같아요. 닭 간. 아 개간. 개간이 돼지. 돼지. 방망아. 아니요 저 안 먹습니다. 개간. 돼지간. 돼지간 같지 않아요? 글쎄요. 얘가 기름이 많아요. 겉에 피부에. 그래서 껍질 튀김하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안 질겨지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두드러 팬 다음에 한다든가. 치킨처럼? 아니 저기 돈가스. 개처럼요. 저 안 먹어요 진짜로. 아니 왜냐면 강아지가 계속 돌아다녀가지고 얘가 계속 있고 여기 뒤에 보세요 한번. 여기 지금 강아지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아니 지금 뒤에 한번 보세요. 개간. 나 처음 들어봤어요 살면서. 안 먹어봤습니다. 오 그건 넓적살. 닭도 넓적다리살이 네. 기가 막히잖아요. 넓적다리살 먹어볼게요. 먹엉먹엉 큐레를. 맛있어요? 가슴살 같이 있어요. 맛있는데 이거? 어때요 이거요? 질겨요. 이빨 뺄 일 있으면 이거 먹으면 되겠다. 딱 명확히 나눠집니다. 맛있는 부위는 정말 맛있고 네. 맛없는 부위는 너무 질겨서 못 먹어요. 다리는 진짜 질겨서 먹기 힘들고. 하이어보다 심해요. 그리고 이제 가마치킨은 저희 선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브리키에서 가마오지를 치킨으로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다음에는 수리수리 치킨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방요.